을의 일주를 보겠습니다. 을의 일주를 보면, 자, 을해. 을은 나무목이죠. 나무인데 음의 목이고 해는 양의 수죠. 그러니까 수가 많습니다. 물이 많은 그 위에 을목이 떠 있다. 을목은 뭐죠? 작은 나무, 뭐 잡초 또는 꽃 이렇게 작은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은 많은데 이 을목은 작은 나무다 보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라고 하나요? 그 부처와 같은 그러한 나무를 연상하면 될것 같아요. 물에 떠다니는 나무. 자, 물이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어찌됐든 이걸 보면은 자, 수생목으로 생해주죠. 그러니까 생해주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은 해수와 관계에 있어서 정인이 됩니다. 정인, 어머니와 같은 게 되죠. 자, 그리고 해수는 우리 지장간에 지장간에 해수는 해무 갑 임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양이죠. 전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을목에게 있어서 이 무토는 정재가 됩니다. 정재. 그 다음에 갑은 겁재가 되겠죠. 겁재. 그 다음에 임수는 수생목인데 뭐죠? 수생목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갑목, 임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무, 갑임. 자, 편하게 자신 몫을 챙기는 스타일이고 고집과 인색하다. 그리고 교육과 지도자를 만나면 성과가 있다. 이런 정도 예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을목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을목은 뭐다? 바람이다. 을목 위풍야라 그랬죠? 을목은 바람이다. 그럼 밑에 지지 해는 뭐냐? 해는 바다죠? 바다가 아니라 수죠?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돼요. 그래서 양기 장우 하야라. 그래서 해수는 닫고 막는다. 그래서 감출의 의미가 있으니 이는 양기가 잠복하여 감추어지듯이 만물이 아래로 숨어 감추어지게 됨을 말한다. 우리가 자오 그때 자는 하나의 양이 생기고 오와서는 하나의 음이 생기죠. 그 앞에 해수는 뭐죠? 전부 음만 있어요. 여섯 개가 전부 음 있고 그 다음에 사오 이 사는 뭐냐면 전부 여섯 개가 양이에요. 해수는 전부 여섯 개가 음이 돼요.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해수에서는 양이 다 감추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기가 잠복하듯이 감추어지고 양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음만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해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음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성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삼명통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위현하라. 해수는 현하다. 현하. 천하지수. 천하의 물이다. 분류불회. 이 분망 엄청나게 바삐 흐르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고활현하다. 현하다고 한다. 해, 즉, 천문. 해는 곧 천문이고, 우속수, 또한 수에 속하고, 비, 현하지상호. 현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해년건생. 해수에 태어난 년과, 그 생일은 일시에서 만약에 인과 진을 두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곧 뭐다? 신의 수공 내 문이다. 우레의 문을 마주 잡은 것이다. 물과 우레의 문을 잡은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는 뭐다? 해는 현하다. 현하는 뭐다? 흘러내리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이 해수는 흘러내리는 문이다. 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해는 해수는 급히 흐르는 내, 즉 현하다, 급류다, 급류. 그래서 이것은 은하의 수가 분류, 이게 분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엄청 바쁘게 다니는 거. 그래서 분류라고 하면은 바삐 내려가기지만 불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거 보니까 생각나지 않나요? 황진이가 서경덕 그한테 시를 했죠.
청산이 백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백설이 만건 아니 시야간 들었다 하리. 그 시에서 불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일도 창관하 그러니까 청산이 백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한번 큰 바다 큰 파도 뭐죠? 큰 물이 있는 바다로 흘러가 버리면 일도 창의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돌아오지 않는 게 불이란 말이 생각나서 일단 수위에 흘러가는 것과 불이란 말이 생각나서 갑자기 황진희 씨가 떠올라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안은 급히 흘러가는 물이다. 그리고 해는 우리가 또 수레로 가 있죠. 수레는 뭐였죠? 천문이었죠. 천문, 수레. 수레, 그다음에 진사 뭐였죠? 진사. 우리가 앞에 신사에서 이야기했어요. 수레 천문보다 전보다 철라지망이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에 있어서 그물이다. 그래서 철라지망에 갇히면 답답한 그런 형국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수레는 천문도 되고 이 진사와 같이 있으면 철라지망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어쨌든 해는 천문이다. 그리고 수위에 속하니 물이 급하게 흘러내리는 현하지상이라. 해년이나 해루생 이걸 또 하고 있죠? 아, 위에서 했던 거를 다시 했던 그 문장이죠. 문장 그걸 다시 하고 있네요. 수공네문이라. 물과 우레문을 마주 잡았다. 다시 복습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는 뭐다? 돼지띠입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를 의미한다. 큰 물, 바닷물, 강물을 상징한다. 해수가 그렇죠? 원래는 음해수인데 양수로 파간다. 이거는 왜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사, 오, 자, 오 그랬죠. 자, 뭐냐면, 원래 이 사, 오, 자, 해죠. 자, 해자. 자, 이거 뭐냐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자, 해수는 원래 뭐다? 음이에요. 음인데, 이게 뭐냐면 체. 몸으로는 음이에요. 이게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갑목은 양이었죠. 그래서 갑자지 갑패는 없어요. 양은 육식갑자는 양은 양끼리 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자수가 양이 돼요. 그런데 왜이 쓰임에서 용에서는 음으로 쓰였냐? 이게 양으로 쓰이고 이게 왜 양이냐? 쓰임에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수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은 뭐나 뭐야죠? 많아야 양이 되는 거고 자수는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으로 태어났지만 쓰임은 어떻게 된다? 음으로 쓰인다 그랬죠. 마찬가지도 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자, 사도 원래는 이 사가 뭐죠? 불길이니까 불길이 처음에 확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용에서는 양이고 음에서는 그 체에서는 음이에요. 오는 자, 원래 체에서는 양이지만 불길은 그 처음에 확 타고 그다음에 저렇게 불길만 그 좀만 남죠. 그래서 이게 용에서는 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양음, 양음. 그래서 자오충이죠. 사회충이죠. 그래서 자와 오는 원래 체용은 양인데 용에서 음을 쓰고 사와 해는 원래 체는 음인데 용으로는 양으로 쓴다. 이렇게 춘관계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용에서 양으로 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복습했습니다. 천간의 임수와 같다. 자, 해수는 인체의 생식기, 혈관, 고환, 월경, 자궁, 장단지를 의미한다. 해수가 그런 걸 의미한다. 주로 수니까 우리가 수에 관련된 거, 음양오행에서 수는 주로 뭐였죠? 우리가 이 생식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뭐 생식, 정력 뭐 이런 거를 의미한다겠죠. 수는. 자, 인물로는 임신부, 아버지, 성인 등을 의미한다. 뭐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해수는 뭐다? 큰 물이다. 동물로는 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돼지. 자, 먼저 이제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해수, 을의생이 갖는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자, 초추모죠? 가을의 시작이죠. 가을의 시작의 호수다. 근데 해자축이면 해수면 가을은 아니죠. 이거 겨울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초동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맹동. 우리가 만맹자 쓰죠. 맹동. 맹동. 첫 계절의 시작이 맹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겨울인데 해자축은 겨울이잖아요. 가을은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 그런데 이렇게 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해놨는데 어쨌든 가을이었던 겨울이었던 첫
그런 추울 때에 큰 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물이 차갑겠죠. 물이 차가울 때요.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지만 이 해수라는 걸 자체로 물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저우적인 개념을 보면 이 늦가을에 또는 초겨울에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어쨌든 이 척추의 호수고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나 미인 방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수가 있고 을목이 있으면 을목이 대부분 우리가 꽃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꽃이 예쁘죠. 꽃이 예쁜데 다만 어떤 조건? 화가 있을 때, 특히 엄보가 있을 때 병화가 있으면 이 꽃이 예쁘다. 그래서 이 여자 사주에 을목 있을 때 병화가 있으면 대부분 다 예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을목 자체가 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미인 방명이다. 왜 방명이냐면 이 해수가 뭐야? 너무나 물은 많은데 차가워서 제대로 이걸 생해줄 수가 없죠. 오히려 이 많은 물에 의해서 을목이 둥둥 떠다니는 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팔자가 또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미인 방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파란이 많다. 그다음에 양자운으로 실제 친자식이 후계자가 될수 없다. 그래서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을해일주는 물 위에 떠 있는 부처와 같은 느낌을 주는 외음 내양의 특징이 있는 일주다. 부처다 보시면 되죠. 물이 둥둥 떠다니는 나무다. 자, 을목이 자화현수에 음포태로 사궁이 되나? 세력론으로는 갑목과 같이 장생이 되므로 능히 목국토를 할수 있으나 습목이 연결되어 목생활을 하지 못하니 여기에도 일장일단은 있는 것이다. 자, 뭐냐면, 자, 을목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갑목은 옆에 큰 나무 줄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큰 나무가 뿌리가 내리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을목은 여기에서 나오는 가지와 그 다음에 낙엽이라고 그랬죠. 낙엽? 그러고 보니까 이 끝에 이게 을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목에서 물이 올라가가지고 을목이 가장 봉성할 때가 언제다? 5화라고 그랬죠. 5화라고 그랬죠. 5월 달에 가장 이 녹음이 짙어진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나무가 을목은 뭐죠? 밑에 물기가 있죠. 근데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잘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물기가 많이 먹은 나무를 불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많이 나지 활이 강하지 않죠. 바짝 마른 장작은 확 타죠. 예, 근데 갑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말라 있는 나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목생화가 잘 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이게 물기가 있다 보니까 불이 잘안 붙는다. 그래서 목생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생활 못하니 여기에도 일장일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갑목이 자신의 딱딱한 껍질을 떨어뜨리면서 벗어난 다음에 이어서 솟아나는 여리고 어린 싹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갑목에서 가지치고 나오는 엷은 가지와 새싹들. 해수는 만물의 혼을 끌어안고 다음 생을 싹 틔우려는 기지를 머금고 있으므로 음지와 추위를 싫어하고 따뜻한 인정과 양지를 그리워하는 속성을 갖는다. 이제 어쨌든 을목은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걸 그리워한다는 거죠. 자, 을목의 물상은 을해의 물상은 10월 초목의 상, 즉 바다나 강의 물 위에 뜬 나무 조각의 상이니 자칫하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맬 수 있는 사주. 뭐죠? 부처죠, 부처. 이 부처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물과 같아서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과 주관 없이 흔들리면 곤란한 사주로 나무 조각이 물 위에 떠내려가미니 타양의 객에 비유되는 사주이기도 하다. 자, 을해일주는 표면적으로 물 위에 뜬 뗏목이다. 하지만 풀로 이루어진 뗏목이니 안정적이지 않고 파도에 휩쓸리는 모습으로 어디에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헤매는 형국으로 언쟁에서 생각과 말, 정신이 흔들려 확실한 주관이 어렵고 세상 물정이 어둡다. 어쨌든 이제 떠다니는 나무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자기 자신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뭔가 자기의 주관이 많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을목은 잡초이니 생활력은 강하고 생존력이 강하다. 넝쿨 식물이니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기도 하고 타고 넘어가기도 한다. 우리가 이제 을목은 뭐라 했죠? 갑목을 만나면 좋다고 했죠. 자, 갑목은 뭐죠? 큰 나무라 했어요. 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을목은 뭐죠? 기어다니죠. 그래서 이게 갑목을 휘어감고 올라가죠. 그게 뭐예요? 등나귀예요. 이게 등나귀갑이에요. 등나귀갑. 그래서 이 갑목을
휘감고 올라가는 것이 등락의 값이다. 그래서 이 등락의 급이 있기 때문에 을목은 누굴 만나면 좋아요? 갑목을 만나면 좋죠. 갑목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귀찮아요. 이 을목이 나를 자꾸 휘감고 올라가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귀찮지만 을목은 땅바닥만 기어다니고 이게 조그마하게 다니다가 갑목을 만나면 휘감고 올라가서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을목은 갑목을 만나면 등락의 값에서 좋다. 그래서 친화력도 있고 일단은 친화성이 있겠죠. 이 사람에게 빌붙어서 이게 뭔가 의지해서 휘감고 올라가려면 친화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이다. 자, 을의일주는 조용하고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성격인데 심사숙고하다 기회를 놓치고 잔걱정이 많은 사주다. 이제 을의 특징이 어쩔 수 없어요. 을목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크진 않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그런 것에 좀 그런 사소한 거를 생각하다 큰 거를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결정이 좀 더디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을의 일주의 성격은 겉보기에는 소심 연약,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하다,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걸로 온화해 보이고 존경받는 인품이지만 굽힐 줄 모르는 의지가 있다. 을목은 뭐라고 했죠? 을목은 굉장히 뭐다? 생명력이 질기다 그랬죠. 질기다. 잘안 죽는다 그랬어요. 을목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고지식하고 조급한 면이 있어 쉽게 싫증을 느끼는 게 최대의 단점이다. 지지가 인수죠. 자, 해수, 을해, 수생목이니까 인수예요. 인수. 인수이고 사지에 걸록을 얻으니 학문을 즐기고 독창성과 창작력이 돋보인다. 지적이고 문양력을 겸비하여 예술을 좋아하고 있으나 노력이 부족하여 생각이 깊어도 실천력과 결단성이 부족하고 끈기와 배짱이 부족으로 마무리가 좀 약하다. 그래서 좀 실천력이라든가 결단성이 좀 부족하고 끈기와 배짱이 부족으로 마무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침묵과 우애를 중요시하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니 때로는 남에게 이끌려 가는 경우도 있다. 외골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학자적 기풍이 있으며 고귀하고 결백하다. 을의일주는 타고난 직관력과 통찰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본질을 꿰뚫는 직관적 이해를 잘한다. 그러나 배짱은 다소 부족한 면이다. 보통 부드러운 인상과 다정다감한 성격을 지닌 을의일생은 겉으로는 활기가 넘치지만 속으로는 근심이 많고 비밀도 많다. 이 속으로 고민이 많고 그런 일주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근심도 있다. 을에는 자 해는 우리가 인신사회죠. 인신사회보다 역마살과 관련하여 해외로의 이동이 많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직장으로 해외 이동 관련된 뭐 물류라든가 무역 이렇게 해서 출장을 많이 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여행이라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겠죠. 어쨌든 해외로의 이동이 많다. 왜냐하면 역마기 때문에 그래요. 인신사회가 역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신사회가 역마성인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자, 해수는 어딜 다니나? 해수는 뭐냐면 동남아시아예요. 해수는 동남아시아. 이는 중국이나 유럽, 시는 북중미, 사는 호주나 뉴질랜드인데, 이 해수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다니게 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다니면, 이 해수에 맞는 거겠죠? 자, 새로운 분야에 뛰어난 재주와 감각 있고 표현력이 뛰어나다.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정직한 성품이고 따뜻한 온정이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거나 끈기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특히 을의일주는 이 남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끈기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자, 백고대살은 수술, 사고, 망신들이 강하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백고대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사주에 보면 어떨 게 있냐면, 사주에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이 사주에 들때 백고살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특징을 보겠습니다. 을은
흙을 봐야 차근하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데 을은 화를 보아야 또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을목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해가 떠야 어떻게 된다?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겠죠.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을은 금을 봐야 열매의 계시를 맺어요. 왜 그러냐면 금이 뭐냐면 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예쁘게 다듬어 주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토가 있어야 뿌리가 내리고 화가 있어야 꽃을 피우고 금을 봐야 열매를 맺는다.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목이 이물 속에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해수가 있어요. 물바다에 물바다. 물이 많죠. 그러니까 물 속에 들면은 죽음이랄 수 있기에 을의 일주가 물을 보면 죽음의 사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수운 기간에는 매사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수가 오는 해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을의 일주는 수가 너무 많다는 데 목적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을목이 뿌리를 내려면 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꽃을 피우려면 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이 있어야 전지가이로 다듬어 가지고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을의 일주에게는 토와 화와 금이 있으면 좋겠죠. 을의 지지에 해 속에 있는 지장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 해를 보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가,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을 생해줘서 생이 돼야 되는데 사예요, 사.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12운석으로. 왜 사냐?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향력이, 활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을목은 이제 나뭇가지에, 앞에서 설명할 때 나뭇가지에 이 낙엽이, 해운은 뭐죠? 해자축이면 10월이에요, 음력 10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11월쯤 되면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낙엽들을 다 떨어뜨리고 물은 밑으로 쭉 내려보내서 뿌리로 저장시키고 본인들은 다 물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을에는 밑에 사가보다 사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을에사. 을에사. 사에 해당되고 사는 12신사로 보면은 육해에 해당됩니다. 사가 여기 있죠? 육해에 해당됩니다. 여섯 가지 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수 밑에는 해무 갑 임이 있어요. 자, 무토는 정제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양이기 때문에 목국토 정제예요. 이 지장간 속에 정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정제는 무토는 해수 입장에서 무해절, 그래서 절이에요. 또안 좋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끊어질 수 있다. 끊을 절자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절좌사공이 되고, 이건 뭐냐면 절좌, 이게 이제 좌니까 사궁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자, 겁재는 생이에요. 생자 사궁인데, 자, 생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겁재는 뭐냐면 이건 형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형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정제는 절지기 때문에 겁살이고, 그다음에 생지는 지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절태양, 겁재천, 생역대, 진연월, 농망세, 망장반, 병사묘, 영유화. 알겠죠? 그 순서대로. 그래서 이 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겁살이고요. 자, 12신살로. 그 다음에 여기는 생은 지살이 되고, 그 다음에, 임수는 녹이에요. 자, 해수하고 임수는 녹입니다. 같은, 비견이에요. 같은 물이에요. 플러스. 그래서 녹이다. 그래서 이거는 녹은 뭐다? 망신이다. 이렇게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살,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 고신, 과숙, 공망. 공망은 신유가 공망이에요. 을이한테는 자, 왜냐면 갑한칸 띄고 앞에 두 칸이 공망이죠. 그러니까 신유, 술해. 그래서 여기 술이 들어가고 신유가 공망이에요. 신유는 뭐죠? 여기서는 을목한테는 뭐죠? 관이에요. 관이 공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남자 을일주라면 관이기 때문에 직장이 좀 문제가 있겠죠. 직장이 별로 직장과 인연이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직장을 넘기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고. 자, 여자라면 뭐죠? 관이 뭐예요? 직장도 되고, 남편도 되죠. 그래서 남편이 공망 맞았기 때문에 이 남편, 관과 관련해서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공망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니까요. 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고신이죠. 고신자, 인이 들어오면 고신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술이 들어오면 이제 고신이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는 여가 사궁이라고 했죠. 사, 사궁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는 정신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는 뭐다? 정신적인 것에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육체적으로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뭐야? 뭐 우리가 활인업이라든가 종교, 심리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고에, 자, 이거는 또이 사고에 진술충매 들게 되면, 화계와 과숙을 놓거나 묘를 놓았으니 인묘현상을 놓았고, 즉 묘지에 들어가게 되는 현상을 놓았고, 월살, 화계살, 천반, 반환살에 놓였고, 종교나 활인업정에 좋다. 종교나 신앙, 활인업정에 좋다. 그러니까 명리학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해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괜찮다. 이러한 사고가 아닌 일주 예컨대 신사, 신의, 정의, 의뢰 이런 일주 등도 화계 분야에 대단히 뛰어난 일주다. 그래서 원래 진술충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거는 묘고라고 그러죠. 묘고. 자, 묘고는 뭐죠? 묘고는 화계예요. 여기 보면 묘는 화계예요. 화계는 뭐죠?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화계는. 그래서 진술충미는 이 묘고라고 하는데 사묘고라고 하잖아요. 진은 무엇의 뭐고? 저기 수의 고장지, 술은 신유술이니까 화의 고장지, 축은 해자 축이니까 금의 고장지, 미는 목의 고장지. 그래서 이 사고거든요. 이네 가지의 고장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묘에 갇히면 이 화계살이 발달되는데 어쨌든 이게 명리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종교나 심리 쪽도 관심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아니라도 여기 일주처럼 의뢰일주, 정의일주 대부분 신정, 그래 신정. 신금과 정. 자, 신금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물상론으로도 자, 신금은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안테나야, 안테나. 하늘에 세우고 있는 안테나.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 탁 치면은 하늘의 기운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촉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도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정은 뭐예요? 촛불 켜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신앙인들, 무속인들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거, 화계 쪽에 발달됐다. 근데 의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계 분야에 대단히 뛰어나다. 자, 일간별 종교를 보면, 자, 목은 뭐냐면, 우리가 목은 뭐로 보냐면, 인이에요. 그렇죠? 어질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 인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화는 뭐냐면 예의죠.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 자, 기독교 보면 굉장히 막, 뭐죠? 웅변조로도 설교를 잘하죠. 그리고 막 울며 불며, 우리 신도들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열이 막 팍팍 올라오죠. 그러니까 화가 있고 토는 뭐예요? 당연히 불교겠죠. 불교. 산 속에 차분하잖아요. 토는. 불교는 산 속에 있는 종교로서 차분하고 금은 천주교, 수는 도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간별 일간의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따진다는 거. 따진다고 보면은 이렇게 종교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참고 사항이지 이거를 100%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교인 사주는 우리가 화토중탕 사주면 우리가 스님 사주. 그러니까 화가 화도 나무를 그 뭐죠? 이게 적당히 뜨거워야지 너무 뜨거워서 토를 바짝 말라버리면 할게 없잖아요. 토는 뭐예요? 식물을 키우는 거잖아. 키우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토가 완전히 말라 뱉어져 버리면 화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기가 없이 화토가 있으면 바짝 마른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돛 닦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교인 사주를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간별 오행에 따라서 정교에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의뢰일주는 일지가 인성이므로 효신사를 지녔기에 박학다식하다. 박학다식하나 재복이 없고 스승이나 생모와 일찍 이별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머니와 인연이 없으면 물론 자녀와의 덕이 박하며 부자가 떨어져 사는 기간이 긴 삶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효신사이 뭐죠? 효신사. 효신은 뭐냐면
식이 뭐죠? 식은 내 밥그릇이잖아요. 이거를 뭐다? 인성이 인극식을 해서 밥그릇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식이라고도 하죠. 도식. 도식 또는 효신살. 효신살은 이제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의뢰일주 같은 경우는 이 효신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효식이 뭐죠? 이제 인성이잖아요. 인성. 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밥그릇을 엎어버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복은 그다지 없고 그래서 본인은 그다지 제복이 없고 스승이라든가 생모와 입직 이별한다. 그걸 해버린 관계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와도 인연이 없겠죠. 그렇죠? 인성이 내 밥그릇을 엎어버리니까 인성은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스승도 될수 있죠. 어머니와 스승이 내 밥그릇을 깨버리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뭐냐면 식신은 뭐죠? 식신은 나한테서 자식이에요, 여자한테는. 내가 생하는 그런 오행이기 때문에 자식인데, 내가 내 자식을 스스로 엎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덕도 없다. 그래서 부자가 떨어지는 사는 기간이 길다. 뭐, 어쨌든 육친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 인성이 녹에 앉아 있으나, 녹에 앉아 있으나 사궁에 있기 때문에, 자, 사궁이죠? 사궁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지만 정묘일주는 병이라서 병은 역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꾸 이동한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을의일주는 효신사를 지녔기에 인정이 많아 남 주기를 좋아하나 이면에는 편을 가르는 냉정함이 상존하고 있고 이해 타산이 분명해 매사 욕망이 대단하지만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 외유내강형으로 승부기질과 저돌성이 있고 늘 기회와 찬스를 엿보는 스타일이다. 자, 을의일주의 결점으로는 내성이 조급한데다가 성격이 좀 급한데다가 빨리 실증을 내며 때에 따라서는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빠져들기 쉬운 성격을 갖고 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빠져들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고 어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을의일생의 사주에 자신 천을 귀인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기 사주에 자와 신이 있으면 천을 귀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을의일주는 천성이 풍류를 즐기려 하는 을목은 새싹의 청순함 때문에 그릇된 일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려는 외골기질이 있다. 그러나 깨끗함을 좋아하고 결백하고 고지식하고 인정이 야박하고 인덕이 없어서 사회활동에 적응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므로 자존심을 굽히고 겸손하면 크게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사주다. 청순한 면도 있고 아직은 뭐 풍류를 즐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외골기질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을의일주는 외유내강형이고 역마를 지녔기에 객지생활, 고독생활하고 분주하다. 이민생활, 독창성, 창작성을 가진다. 일지가 천문성에 역마가 겹쳤으니 객지생활과 해외 인연이 있어 정직하고 인품도 있지만 고독하고 분주하다. 을의일주는 일지 지장간에 갑목, 겁재와 임수, 편인이 있기 때문에 주도하는 성분이 지적이고 고상한 캐릭터를 가졌다고 할수 있다. 일지는 천문성이 들어 학문과 예술을 즐기며 독창성과 창작력을 겸비함은 물론 사물에 대해 예민하고 머리에 번뜩이는 신묘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 일주는 늦게라도 만학하여 학교는 반드시 졸업하는 계승을 지녔다. 천문, 해수에, 인수, 사지에, 걸록을 얻은 을의일생은 학문과 예술을 즐기며 독창성과 창작력을 겸비한다. 아까 했고요. 자, 일지, 지장간에 임수와 갑목이 동주하고 있다. 자, 을해 입장에서 해무 갑임이죠. 갑은 뭐죠? 겁재였죠. 그 다음에 임수는 편인이었죠. 겁재와 동주하니 돈은 벌어도 나만의 돈은 아니겠고, 겁재는 뭐예요? 돈이 나간다는 거겠죠. 임수에 쓸려 나가는 형국이니 재물 복은 약하다고 본다. 임수가 뭐냐면 편인이죠. 자, 재극인으로 확인하는데 어쨌든 겁재가 있어서 내 재물이 나간다. 그래서 이 편인이니까 아무래도 요거 이제 인척이겠죠. 편인은 또 이제 주로 우리가 인성에 관하기 때문에 이제 친정 쪽 관련해거나 또는 뭐다 부모님, 어머님 뭐 이런 쪽도 있고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 돈이 쓸려 나가는 형국이니 재물복은 약하다.
비겁이 생에 있으나 사궁에 놓여있으니, 아까 비겁이 생이라고 했죠? 사업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게 좋다. 그런데 직장 생활도 부평초와 같으니 해외와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게 좋다. 또한 만약에 이제 젊다고 하면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쪽도 공부를 해가지고 해외의 역마성을 살리면 좋겠죠. 자, 인정법을 모으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자, 참고로 여기 보면은 을목은 을자청계, 을신청계예요. 그래서 을목한테는 이 자수와 신금이 청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수와 신금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 천을 귀인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인종법을 보겠습니다. 인종법. 인종법은 뭐냐면 끌어온다는 거죠. 자, 아까 을해예요. 을해. 자, 해 속에는 해무 갑임 이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인종법이라는 건 뭐냐면 끌어온다는 거죠. 자, 뭘 끌어오냐? 자, 해무는 뭐죠? 무토는 재성이었고 갑은 겁재였고 임수는 인성이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먼저 인종법으로 식상을 끌어올게요. 식상은 뭐냐면 을목 입장에서 식이 뭐예요? 정화죠. 상이 뭐예요? 병이죠. 그래서 식상은 병정이 돼요. 병정. 근데 병은 이 해수에서 뭐가 되냐면 절이 되고 정은 묘가 돼요. 이 해수와 관련해서. 그러면 병정은 뭐다? 식상인데 병은 절이 되고 끊어지고 정은 묘가 되니 좋지 않겠죠. 무덤에 묻히고 끊어지고 하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식상은 좋은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식상은 뭐죠?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과 인연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그 말이죠. 자식이 있어도 별로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한테는. 자, 보면 그래서 이 자식 관련된 때문에 애 낳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혹시 있더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지내야 된다. 그래서 멀리 유학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살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자, 남자로 보면 이제 여자는 그렇고 여자는 이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이지만 남자한테는 식상이 뭐죠? 처갓집도 되고요. 처갓집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표현이겠죠. 표현력. 내가 남 앞에서 표현을 잘하는 거. 아니면 손재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숫기가 없고 처가 와도 유정하지 못하다. 이게 절과 묘에 들어가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재성인 처와도 원만하지 못하겠죠. 왜 처갓집과도 사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처와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처갓집과 척을 두고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을해에서 관성을 볼게요. 자, 관성은 뭐냐면 경금이나 경금은 뭐가 되요? 정관이 되겠죠. 정관이 되고 자, 신금은 뭐가 되죠? 편관이 됩니다. 그러면 경금하고 신금은 이 해수와 관련해서 경금은 뭐가 되냐면 병이 돼요. 이것도 별로 안 좋죠. 신금은 뭐가 되면 욕이 돼요. 목욕이 되죠. 목욕. 그러니까 이 병정사궁하고 역종사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처 남자와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남자, 여자 명조에 있어서, 여자 명조에 있어서 이 관은 뭐죠? 관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직장도 되겠지만 남자로 본다면 병 들어있고 목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 좋겠죠. 자, 병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고. 그렇죠? 목욕은 뭐죠? 우리가 목욕은 뭐냐면 목욕하고 때 빼고 광 내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우리가 도화라고 했죠. 도화. 도화. 그래서 도화니까 남자가 굉장히 멋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더라도 뭐더라? 정관은 병 들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크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 편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멋부리고, 때 빼고, 광 내고,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한량이죠. 한량. 한량은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자한테는 그렇고 남자한테는 뭐죠? 이게 관이 직장이죠. 직장이 그다지 도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별로 크게 지금 도움이 안 돼요. 병과 묘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과 주거 이동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자 자식도 일단 여명 입장에서는 을해 입장에서 여명은 식상 자식도 그다지 복이 없고 그다음에 관도
복이 없어요. 혹시 만나게 되면 이 신금 같은 걸 만나면 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한량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겉으로 이제 멋있잖아요. 멋부리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밖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있고 겉멋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처음엔 좋겠지만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내가 돈 벌어서 이 한량 뒷바라지 해야 되는 격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량 남자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과도 인연이었고 이 남편과도 관련 뭐죠? 큰 덕이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자 입장에서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이제 공망이라고 했었죠. 공망. 우리가 앞에서 공망살 제가 했어요. 자, 뭐냐면 앞에 이 갑목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지지에 두 글자 앞에 게 그렇고 을목 같은 경우는 요거 한칸 건너뛰고 두 개라고 했죠. 자, 을해죠. 을해.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술이죠. 술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신유죠. 신유. 신유술 해자축이니까. 신유는 뭐죠? 을목 입장에서는 뭐죠? 관이에요, 관. 자, 이거는 신금은 편관이고 유금은 이게 편관이고 여기에 정관이겠죠. 어쨌든 정관, 편관이 뭐다? 전부 관이에요, 관. 관성인 뭐죠? 공망이 공망. 공망이란 건 뭐예요?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관성이 공망이다 보니까 신유가 공망이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다? 직장이 공망만 있다 보니까 직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직장도 그렇고 남편이 공망만 있으니까 남편의 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이 공망을 맡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제도의 틀에 박혀서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이 구속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지, 통제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하든 간에 신경 쓰지 않죠. 근데 관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이목을 신경을 많이 쓰죠. 어쨌든 그런 격인데, 이 관이 공망 맞다 보니까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억제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이 공망만 있으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경시하는 일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공망이 없는 것은 이제 찾으려고 하겠죠. 공망이, 남편, 여자 입장에서 공망이 없기 때문에, 관이 공망 맞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이제 그런, 없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성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직업재물을 보겠습니다. 직업재물을 보면, 자, 을해 입장에서 편재가 있었죠. 해무 갑 임이었죠. 이 임이 뭐죠? 이거 정재네요. 편재가 아니라. 정재가 있었죠. 이 지장간 속에. 자, 무토재는 사절지. 사절지에 놓이고 갑목 겁재는 요 갑목은 뭐죠? 겁재. 겁재는 뭐요? 내 재물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절지고 이게 지금 을의 사였죠. 그다음에 무토와 해수는 뭐다? 절지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끊어지고 그나마 이 해수가 또 사궁에 들었기 때문에 이 재물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목은 또 여기에 지장간에 겁재가 들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내 재물을 누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는 남자를 통해서 혹시 만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 앞에서 보면 뭐죠? 이제 이 편재. 이 뭐죠? 편재가 제거기는 하죠. 무토가 편재고, 그 다음에 임수가 뭐였죠? 편인이었죠. 정인이네, 정인. 정인이니까 뭐 이거는 친정이고, 아니면 자기의 친정 식구들도 되겠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갑목 겁재는 장생을, 이건 이제 갑목은 겁재는 우리가 생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력과 투기심은 있지만 재복은 부족한 편이다. 이런 경우는 직장 생활은 좋으나, 자, 직장 생활은 좋으나 부평초와 같이 떠돌아다니기 쉽다. 남명에 있어서는 배우자 인연이 박하다. 즉, 처득이 약하다.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므로 내집 마련이 쉽지 않으며 재복이 부족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주로 할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막 쓰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부터 마련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 집을 먼저 마련해 놓고 뿌리를 내려라. 아까 우리가 지금 의리일주가 뭐예요? 물이 둥둥 떠다니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면 둥둥 떠다닐 수 있다. 그 말이죠. 특히 여기서 뭐예요? 재성이, 정제가 이 절제에 속하고 또이 세궁절이 있으니까 동과는 인연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재테크하면은 대부분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괜찮겠죠. 어쨌든 재복이 부족하다. 을의일주는 일지가 역마살이니 이동과 역마와 관련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해외와 인연이 깊고 외국과 연관된 일을 사업하고 직업을 갖는다.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죠. 주로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며 이민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까 실제로 제가 그 간명한 사주 중에 그게 있었어요. 자, 그분은 이제 을목은 일주는 아니고 간목일주인데, 밑에가 물이 많았어요. 수가 많은데 대운에서도 수운이 오니까 대 간목도 둥둥 떠내려갈 수 있죠. 큰 나무도 뿌리째 뽑아서 흘러가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본인은 가지 않고 싶어도 본인에게 떠밀려 가는 어쩔 수 없는 형국에 의해서 남편을 따라서 미국을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간목도 뿌리가 내리고 있는 간목마저도 물길이 싹 흩어 흘러가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자, 대체로 성공업종은 학문, 의학계, 교육계, 종교, 문학, 요식업, 물장사계 등의 직업이 어울린다. 을목의 특성상 성장하고 펼쳐나감의 상인이 언변, 문화, 예술, 기획 등도 어울리고 자비심과 신앙심 깊으니 종교, 애교, 예술인, 상담가, 문예창작, 패션, 의류, 유통, 선박 등의 적정한 특성이 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해수는 작은 물에도 큰 물에도 변화에 잘 대처한다.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이나 상담 관련 업종에 잘 맞는다. 정신적인 지도자격이라 종교, 교육, 유경, 심리에서 두각을 보인다. 추운 계절 태생은 건강에 주차하는 데 주의를 요하고 침착하고 인내심은 종교적 수행에 적응이 가능하며 불합리한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도 잘 견딘다. 이 추운 계절의 태생은 건강을 좀 조심해야겠죠. 파는 왕지를 깨뜨리는 것으로 남명을일주의 경우에 고신인 인과 파가 되는 해년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인해파가 된다 그 말이죠. 인해파. 이 인과 파가 된다. 인해파가 되면 이런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결혼이나 가족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일주는 늘씬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 대부분 을의일주들이 좀 늘씬한 스타일의 슬림 스타일의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의일주는 늘씬한 신체 구조를 가졌기에 매력을 갖는 외면적인 스타일이고 부부궁이 좋고 특히 이복 형제 간에도 형제 우애가 좋음을 특징으로 한다. 남명, 즉 남자의 을의일주는 처덕이 있는 사주이므로 똑똑한 여성과 결혼하고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부의 궁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모처불아,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 예상된다. 을해, 자 한번 볼까요? 을해가 자, 새였어요. 세공인데, 아, 을의 사였죠? 자, 을의 사고, 해무, 갑, 임. 이게 절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절. 그런데, 남명이라면, 을의 일주가 처덕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처덕이 별로 없다고 봤는데, 처덕이 있는 사주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덕이 있는 사주 같진 않고, 똑똑한 여성과 결혼하고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죠. 여기서 보면은, 무토가 있고, 갑목이 겁재가 있고, 이거는 정재죠. 정재, 겁재, 임수가 정인. 그렇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이 남자라면 이 처자리가 사기 때문에
처덕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빼야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한번 적어놓겠습니다. 여기는 사궁이다. 그리고 여기는 해무 갑이고, 요거는 정제고, 요거는 절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갑은 겁제고, 요거는 12운성으로 생이었죠. 임수는 정인이죠. 정인이고, 임수해수는 녹이죠. 같은 양이니까 이거는 녹이 됩니다. 이렇게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괜찮죠. 어머니는 정인이니까 어머니는 나한테 뭔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궁이긴 하지만 여기 녹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형제도 나쁘지 않죠. 겁재가 생이니까 정재는 절지기 때문에 재물이 깨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을 일주가 처덕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볼게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을 일주는 다정다감한 성격에 세심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으나 다 을의 특징이겠죠? 유능하지 못하다. 그런데 외형 활기, 내심 근심, 비밀 다량의 특징을 지니고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이 쉽지 않은데 백두남군. 백두남군 뭐예요? 하얀 머리니까 뭐예요?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이죠. 백두남군의 연상의 나이 많은 남편과 인연이 될 확률이 높고 아들을 두기 힘들고 아까 뭐라 그랬죠? 식상은 뭐라 그랬죠? 자, 을목에게 있어서 식상은 뭐죠? 병장이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죠? 병과 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식상이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인데 이 병과 절에 들어갔으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병절이니까요. 을병 병정이면 병에 절이에요. 병의 절. 그 다음에 정의 병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죠. 병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병이고 절이기 때문에 좋지 않죠. 끊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식도 별로 안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이도 많이 난 남편을 만날 수가 있고 인연될 확률이 높고 아들 두기 힘들고 아들을 두어도 함께 살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떨어져 자라는 게 좋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명은 공망수가 있고 관성 경금 해수를 놓으면 경금을 해수에 놓으면 인종하면 사지 영마에 놓으면 까닭이다. 요건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자, 을해 을의 일주가 앞에 수레가 있죠. 갑술 있겠죠? 갑술, 을에. 다음에 두 개가 뭐죠? 신유였어요. 신유. 그러니까 이게 신유는 뭐죠? 을의 입장에서 관이죠. 관이 공망을 맞았어요. 공망 맞았으니까 뭐요? 비어 있으니까 역할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인연이 없고. 또 여기에 인종법이라고 뭐냐면, 없는 걸 한번 끌어와 보는 거죠. 경금하고 신금을 들어왔을 때, 경금과 신금은 경의병이고, 이거는 병이고, 신의 욕이에요. 자, 이게 남편이겠죠? 물론, 이게 이제 정확히 그러면 이건 남편이 되고, 이거는 이제 애인이 되겠죠? 아니면은, 두 번째, 뭐, 어쨌든, 그런 관계가 되면은, 자, 남편이 병이니까 제 역할을 못해. 남편에서 역할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이제 신금 뭐예요? 굉장히 멋들어진 남자잖아요. 그쵸?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다듬어진 보석. 그래서 키도 크고, 홍우대도 멀쩡하고, 굉장히 멋부리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뭐다? 욕이에요. 목욕은 뭐죠? 목욕이죠. 목욕은 뭐다? 도화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본인이 그 남자 뒷바라지만 하는 경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망 맞춰도 좋지 않고 이걸 인종법으로 끌어다가 관을 대입해봐도 병이나 욕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을일주 여명에게는 천라와 효신이 겹치면 산에게 염려됨이니 친정이 있는 지역에서 초산을 하지 말 것이다. 요거는 이제 뭐 사주책 같은 게 나온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하지 마라. 의례 일주는 그러면 애를 낳기 힘들거나 첫째 아이를 잃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친 봉양 산행 염려 공방수 자녀 문제로 근심이 많고 성교에 강하고 민감한 편이라 공방수가 많아서 외로움을 안고 살고 냉증으로 생리불순을 겪는데 음기가 발동하면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주랄 것이다. 그래서 이 음기가 발동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을의일주는 경림 일주의 배우자를 만나면 입을 하지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을해일주가 여자가 경인 남자를 만나면 뭐죠? 천간에 을경합을 해요. 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인의 한목에서 합을 해요. 자, 천간과 지지가 다 위아래로 다 합을 하니까 찰떡궁합이겠죠. 사이가 좋겠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일주만 갖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경인일주를 만나면 경인일주가 을의일주에게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에 사가 있으면 자, 사가 있으면 여기 보면 신사가 나오죠. 신사. 자, 신사는 뭐예요? 을목은 꽃인데 신금은 뭐예요? 날카로운 면도칼이에요. 그러니까 겉멋이 허우대 멀쩡하고 멋부리는 이 신금이 그렇다고 했죠.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허우대 멀쩡하고 이렇게 남들이 볼때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나를 쳐요. 나를 치기 때문에 평관이 되죠. 그러니까 평관이니까 흉폭성도 있고 뭐죠? 폭력성도 있고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나에게는 폭력성도 있고 나에게는 좋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추기 때문에 나를 극을 하고 그 다음에 사해충을 해요. 사해충을 하기 때문에 이 신사일주는 지극히 안 좋다고 보면 되겠죠. 참고로 저는 신사일수 좋습니다. 저는 병신일주이기 때문에 병신합수, 사신합수에서 신사일주가 좋은데 만약에 이런 여자라면 이제 이런 여자한테는 이런 남자가 되겠죠. 신사일주가 좋지 않다라고 보죠. 이 동일한 원리예요. 을경합, 인해합 그런 식으로 합을 하는 관계. 신사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병신일주이기 때문에 병신합, 사신합. 그래서 신사일주의 여성이 저한테는 맞고 이분한테는 만약 을일주여자한테는 신사일주의 남자와 맞지 않다는 거죠.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같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합을 할때 일간과 일지가 서로 합을 하면 이제 좋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신사시 출생은 좋지 않죠. 어찌됐든 관이 사지라서 일시가 충하여 사해충이면 남편이 없거나 남편에 대한 근심이 있다. 봉법으로는 사해충은 욕사해충이다. 용은 그거 같아요. 욕은 아까 말했던 욕. 그 다음에 사는 뭐죠? 이거죠. 자, 사는 뭐였어? 을해 사였어요. 그 다음에 욕은 뭐였어요? 신사. 을사. 을사가 욕이 됩니다. 을사가 욕이 돼요. 욕. 그 다음에, 을해는 욕의 사가 되고, 을해사, 을사욕. 그렇기 때문에 이 욕과 사의 충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신 분은 12운, 12신살. 공부하셔야 돼요. 12운성하고. 이거 다 끝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거라서, 먼저 그거 공부가 돼 있어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심은 기푸나, 모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장간 무토가 사절지에 놓이고, 무토가 뭐였어? 정제였잖아요? 정지, 사절지에 놓이고, 이게 절지에 놓이고, 갑목, 겁재가 장생에 놓여 행동력과 투기는 있으나 재복은 약하다. 이 재성이 절지에 놓여 있으니까 재복은 약하다. 그 말이죠. 본인이 아마 투자 판단한 투자하면 별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 투자하시면 되겠죠. 간접 투자. 예컨대 펀드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똑똑하고 활동성 강한데 배우자 화합은 힘들고 자신이 활동해야 하며 어머니 간섭이 유정한 남편을 이끌고 자식 인연이 늦거나 근심과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공은 부실이라 이별, 별거의 운이 있고 배우자가 작잡한다. 자기의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첩을 얻는다. 그 말이겠죠. 사주 원국에 수의 오행이 많으면 딸이 많고
아들이 드물고 시력에 문제가 있는 자식들이 오니 고통스럽다. 사주 원국의 수의 오행에만은 딸이 많고. 왜 그런가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을에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가 많으면 안 되죠. 수가 많으면 좋지 않아요. 수가 많으면 좋지 않은데 뿌리를 못 내리겠죠. 그러면은 수의 오행이 많으면 딸이 많고 아들이 드물고. 딸은 먼저 식신이죠. 식신이면은 정화고 아들은 병화로 볼수 있겠죠. 상관이니까. 성으로 다른다면 굳이 한다면 수가 많으면 뭐죠? 수가 수국화로 다 그걸 해버리죠. 이게 자식들이 어쨌든 문제가 있고 시력에 문제가 있다. 시력. 시력이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야 되겠죠? 어쨌든 시력이 문제가 있다. 시력은 우리가 간목으로 보나요? 목으로 보나요? 그래서 이게 물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면 시력이 약해진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목은 간, 담, 갑상선, 막 그런 거잖아요. 이런 쪽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금명은 애정이나, 남자는 애정이나 연애 운이 더디고 연상의 여인이나 비정상적인 연애 운이지만 배우자는 똑똑할 것이요. 처덕 있고 내조가 있지만 지지의 인수는 어머니의 간섭이니 부모 동거는 결혼이 어렵고 결혼 후에도 고부 갈등을 보여준다. 자, 아까 해무 갑이면서 임수가 뭐였죠? 임수가 녹이라고 했어요. 녹. 녹은 뭐죠? 가장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왕성한 거니까 어머니가 간섭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어머니가 간섭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녹이기 때문에 해무갑이면서 어머니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녹이 많아서 간섭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보여줘요. 자, 금명 일간이 강하고 수의 오행도 충분한 지속력이 강해서 여자에게 사랑받지만 수가 많기 때문에 사주 원국의 수의 오행이 지나치면 발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에서 일단 수가 많아야 돼요. 수가 많아야지 일단은 성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요. 자, 목은 뭐냐면 화가 뭐냐면 불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거 같아요. 그래서 수의 오행이 지나치면 이걸 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된다는 거고. 금은 뭐죠? 이거죠. 잠깐 말은 못 하겠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의 성인병을 피하면 오래도록 사랑을 할 것이다. 자, 본명은 여성이죠. 여성은 성감이 예민하니 성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성욕도 강한 편이다. 수의 오행이 많으니 분비물이 충분하고 사주 원국에 목화가 강하면 오르간이즘이 오르고, 이거 목화가 있어야 되겠죠? 인성이 많고 재성이 약하면, 졸업증 남편이다. 인성이 많고 재성이 약하면 졸업증 남편이다. 공방이 오면 괴로운데 음기가 발동하면 무죄가 된다. 계속 이야기 나오죠? 공방이 오면, 공방이 뭐예요? 공방이 오면 뭐죠? 아까 공방이 뭐였어? 신유라고 했죠. 신유. 신유는 뭐다? 을목 여자에게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공방이 오면 남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남자가 없으면 괴로운데 이럴 때 본인 음기가 발동하면 이제 좀그 욕망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병화 자식은 해수에서 사절제 놓이게 되므로 자식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있다. 근심이 이렇게 쓰나요? 좀 이상한데 한자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거에서는 친정에 가서 초산하지 말라 했을 정도로 첫 자녀를 잃을 염려가 많다. 생시 사화에서는 번듯하게 성장한 반듯한 용모의 자식이 있다. 생시의 자식궁은 도화와 걸록을 도화의 매트릭스 구조에 녹이는데 일시에 욕사 충으로 인해서 아들을 둔치 못하거나 첫 자식을 잃고 난후에 출생한 자녀들이 있다. 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심이란 말은 없는 것 같고. 자녀 문제란 걱정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건강을 보겠습니다.
자, 비교적 건강한 편이나 당뇨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장과 간담이 약해서 시력이 저하되니 위장 간담 아까 뭐라고 했죠? 목이라고 그랬죠? 목 위장은 토고. 자, 식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당뇨병, 위장, 간담, 시력. 자, 의뢰일주는 간, 담, 편도선, 당뇨, 신장, 계통의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사주다. 사주 원국에 수화 금이 많으면 속이 냉한 체질이기에 오장과 건강이 좋지 않다. 특히 심장, 소장, 폐가 허약하고 결과적으로 위도 나빠질 확률이 높다. 수화 금이 많으면 그렇다는 거죠. 수화 금이 많은 의뢰생의 체질은 정력이 왕성해서 신장, 방광이 강한데 이를 많이 사용하여 신장이 나빠지고 폐도 따라서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달릴 가능성이 높게 주의를 해라. 이건 이제 남자겠죠? 이거는 똑같고 남자 여자나. 자, 수목의 음결로, 그렇죠? 수목 얼어있죠? 풍질에도 노출될 염려가 있으므로 우리가 뭐죠? 을해에서 이게 약간 차가운 나무잖아요. 자, 을목이 뭐라고 했죠? 풍이라고 했어요. 바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풍 관련되겠죠. 풍질에 노출돼 우리가 역시 크므로 평소에 신체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할 사주다. 태어나는 사주 원국에 수목이 많으면 신경질적이고 과격하며 심하게 괴로워하거나 타인을 미워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런데 타고난 사주 원국에 수목이 많아도 화토가 있다면 평등해지고 건강도 좋다. 반면에 타고난 사주 원국에 수목이 많은데 화가 하나만 있고 금수가 강한 사주라면 저혈압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금수가 강하면 화는 약간 좀 업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펌프질을 많이 시켜주는데 금수가 강하면 좀착 깔아놓는 거 그런 기분이겠죠. 그러니까 저혈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장과 간장이 약하고 여명은 생리불순이 염려된다. 머리가 아프고 생식기 계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을목일주는 대체로 날씬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슬림 스타일이라고. 슬림하다. 자, 의뢰를 한반도의 산천 지명에서 비유하자면 동해와 하동이래요. 동해와 하동. 자, 의뢰일주의 사주에 인사가 있으면 배신을 당하기 쉽고 형벌을 받기도 하고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기도 한다. 늘 타인을 원망하는 기운이 상존하는 사주다. 그러나 의뢰의 일생이 병자, 이모, 갑신에 태어나면 갑신시에 태어나면 귀명이라 할 것이다. 기사년, 신사년은 흉한해이고, 사년은 사해충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운이 좋지 않다. 의뢰이기 때문에, 뭐다? 사가 오면 사해충을 하죠. 충돌하기 때문에 이 사가 있는 해는 그다지 좋지 않다. 그 말이죠. 의뢰일주는 신유관이 공망이다. 아까 얘기했죠? 남자에게는 관이 공망인지라 직장년이 좋지 않을 명이겠고, 자식복이 그리 좋진 않겠다. 또 남자에게서는 관이, 뭐다? 자식도 되죠. 그러니까 직장과 자식이 그다지 인연이 없고 좋지 않다. 여자는 식신이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는 관이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관을 공망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인연은 좀 약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남명은 조상줄이라 언급을 하게 좀 조심스럽게 하다. 의뢰일주는 예지몽을 잘 꾼다. 꿈을 잘 꾼대요. 보통 객지 생활을 하며 분주하기도 하고 고독을 즐기기도 한다. 학문에 뜻을 두면 깊이 파고들어 통달을 하여 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딱히 한 곳에 정착이 어렵고, 자, 을목이라서 그렇죠. 밑에 물이 둥둥 떠다닌다 그랬죠. 정착이 어렵고, 이사도 자주 한다. 노후에 귀인이 도움을 주면 일생 편안하다. 여명은 비밀이 많고, 겉으로는 명랑쾌활해도 속으로는 근심, 걱정이 많다. 경솔하면서도 들어있지만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사회 활동을 한다. 자, 효신살, 곡각살, 천문상, 청나지망, 영마사 다 앞에서 뭐죠? 신살에 관해서 이야기했고요. 해묘미인연에는 이사 이동 직업 변동이 있대요. 해묘미인연에. 해묘미년에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진년에 신경쇠약, 정신질환, 비용원출이, 그 다음에 사년에 관제수, 사해충을 하죠. 사고수, 부부평팔, 이별수, 수술. 아, 사가 조심해야겠네요. 신년은 관제수, 구설수, 사고수, 형옥,
인연은 이성 만남 좋은 일이 생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충 보면은 을의 일주는 물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나무라서 토가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어야 좋다. 토가 있어야 뿌리 내리고 화가 있어야 꽃을 피우고 금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 무토와 갑토와 임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다지 크게 재물과는 인연이 없다. 재물과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이 재를 좀 아껴 써야 되겠죠? 갑목은 겁재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팔자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는 팔자다. 임수는 인성 어머니와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좀 이로 인해서 오히려 남자 같은 경우는 방해받을 수도 있겠다. 처와의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식상 병 정문에서 자식과 여성의 같은 경우는 식상 이게 뭐다? 병절이기 때문에 자식과 인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신금 경금과 신금 이 관과에도 뭐다? 공망이 되거나 지지에서 신유가 공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오면은 또 이게 병과 절이기 때문에 관과도 인연이 없다. 여자 명조에 있어서는 이 자식과의 인연도 별로 없고 관과 남편과의 자식 남편이라든가 남자와의 관계가 자식 인연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 항상 외로움을 안고 사는 그런 여인의 팔자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고요. 그런 쪽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처가라든가 이 처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직장도 그다지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죠.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다 보니까, 이런 것 관련, 자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을의일주는 아주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정신적, 활인이라든가, 이런 정신과 종교, 신앙,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꾸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여기 보면 해무갑임에서 인성이 여기 있잖아. 인성. 인성이 뭐냐면 녹이에요. 녹.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해외와 역마가 관련되기 때문에 인신사이기 때문에 해노가 뭐가 동남아시아라고 했죠.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여행하면 좋겠죠. 어쨌든 이런 쪽 해외 역마 관련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면 이제 공부를 시켜서 외교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직장을 잡더라도 해외와 관련된 물류 이쪽으로 유통된 쪽으로 직업을 가지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